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6월의 첫날이네요. 시골집 장덕리집에 바오쌤이 농원에 2023년 6월 1일, 6월의 첫날입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었고요. 창죽나무의 순서부터 인동초서부터 의아리꽃서부터 엉겅퀴꽃서부터 이렇게나 예쁘게 바오스미 농원은 꽃이 피어 있답니다. 한 바퀴 삥 돌아볼까요? 요즘은 데이지꽃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예쁘게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요게 다 데이지꽃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엄청 예뻐요. 데이지꽃 위에는 반송나무가 예쁘게 그려져 있고요. 와, 온갖 산새들이 지적입니다. 여기가 파우세미 농원 시골집이랍니다. 이제 감나무의 꽃들도, 감꽃도 예쁘게 피기 시작하고요. 두릅나무 수는 이렇게나 크게 자라 있고요. 와, 예쁘죠? 실록의 계절이랍니다. 실록의 계절이라 그래서 그런지 연초록에 초록초록 나무들이 예쁩니다. 갖고 노는 뜰에 정원에 정원 가꾸기에 인동초 꽃은 날로날로 예쁘게 금은화 꽃입니다. 요 꽃은 분재로다가 해놓은 건데 신랑 작품이 이렇게나 멋지게 예쁘게 6월의 첫날을 반깁니다. 예쁘지 않나요? 분재 금은화 꽃도 예쁘고요. 화분에 쭉 해놓은 화분들이 다육이서부터 끈끈이 대나무에서부터 엄청도 예쁩니다. 컨나는 화분에다가 큰 대형 화분에다가 심어놨더니 컨나는 쑥쑥쑥 자랍니다. 꽃씨를 다할리아 꽃씨를 훌훌 뿌린 다할리아 꽃씨는 이렇게 제가 9cm 화분에다 담았더니 하나하나 씨앗이 많이 난 거를 했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자라 있습니다. 와, 참새들이 찍찍찍찍 하는 소리가 완전 보기가 좋아요. 예쁘죠, 화분들? 글라디올라스랑 텃밭에다가 야생화 꽃을 심어놨는데요. 이 노루오증 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완전, 완전 눈이 호강시킵니다. 와, 나의 텃밭입니다. 노루오증 꽃은 요 하얀색 미색도 예쁘지만 붉은색도 예뻐요. 그래서 눈을 호강시켜주고 장미는 5월에 꽃, 장미는 이렇게 6월달인데도 예쁘게 장미가 피어있답니다. 장미 많이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요쪽에 야채들은 심어놓은 야채들은 쑥쑥 잘 자라고요. 도마도서부터 가지서부터 아사기꽃에서부터 쑥쑥 자라고. 아, 오이는 그런 엄청도 잘 되네요. 와, 심어놓은 오이는 이렇게 쑥쑥 한줄 크기로 키우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진해발은 따주고 오이집게로 한 칸씩 올려주고 밑에는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면서 꽃은 예쁘게 오이꽃은 피어있답니다. 오이꽃이에요. 그리고 오이는 주렁주렁주렁 마디마다 열린답니다. 오이 키우기도 텃밭에서 키우고 있답니다. 더덕 보실까요? 요거는 더덕인데요. 와, 더덕순이 쑥쑥쑥쑥 올라가면서 더덕밭 앞에, 더덕 심은 거 앞에 종이꽃 보세요. 예쁜데 이 요거는 디기달리스 종꽃이에요. 디기달탈리스, 디기달리스. 이게 종꽃이라 그랬는데요. 종 모양이라 종꽃이라 그랬나 봐요. 디기달리스. 분홍색도 예쁘고, 요거는 분홍색, 디기달리스 분홍색, 요거는 흰색. 와, 키는 1m 한50 정도 자라 있습니다. 은근히 디기달리스 꽃이 예뻐요. 와, 바오세미 농원 텃밭이랍니다. 텃밭에 야생화 꽃을 심어놨더니 이렇게 텃밭에서도 의아리 꽃을 실컷 구경한답니다. 의아리꽃 예쁘지 않나요? 하얀. 요거는 냄새도 좋아요. 향내도.
요즘에 섬초롱 꽃이 완전 이쪽 저쪽 저쪽 이쪽으로 쫙 퍼져 있습니다. 요 꽃은 섬초롱이에요. 초롱초롱 섬초롱 꽃. 다 키우기. 이제 달리아가 이제 꽃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와, 달리아. 그래서 달리아를 많이 심어 놓는 것 같은데 엄청 예쁘답니다. 저 6월 1일 날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바오쌤입니다. 달리아 보세요. 예쁘죠? 할미꽃도 할미꽃 모종도 이렇게나 많이 해놨답니다. 바오쌤입니다. 이상 끝! 끈이 대나무리 환상적이죠? 예쁘죠? 금개구리랑 끈끈이 대나무리랑 노란색이랑 하얀색이랑 데이지꽃이랑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예쁘게 예쁘게 동산을 이루었답니다. 바오세미농원의 동산입니다. 이제 달맞이꽃 구경해 보실까요? 이거는 우산나무 작품이로 만들어낸 우산나무 아래 달맞이꽃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노랑 달맞이꽃 예쁘죠? 이게 은근히 예쁘고 요 빨간색 야생화도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6월 1일을 즐긴답니다. 와, 여기는 철쭉꽃은 다시 또 이렇게 피어 있네요. 성모님 앞에 철쭉꽃은 연초록의 실록의 계절에 맞게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성모님 앞에 조팝나무에도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고요. 6월의 첫날을 즐깁니다. 쌤이야. 우리 집 쌤이는 오늘 진돗개 쌤인데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늘 71일째 되었습니다. 쌤이야. 까꿍. 클레마테스는 이렇게 아직도 예쁘게 소나무를 타고 올라갔고요. 이쪽으로부터 이쪽 저쪽 저쪽 이쪽.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아래는 또 비비오에서부터 나의 놀이동산인데요. 놀이동산이 꽃이 심어 놓으면서 꽃 구경하면서 그리는 자리랍니다. 이쪽에 의승아 접시꽃서부터 예쁘게 꽃 피려고 폼을 잡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비비추서부터 나의 꽃길이랍니다. 무늬 비비추서부터 예쁜 꽃나무 야생화들은 다 심어 놨어요. 그래서 꽃 피면은 눈이 호강시켜. 눈이 호강이랍니다. 영상 끝! 오늘은 목요일이라 서부노인복지회관에 목요일 라인댄스 수업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상 일단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끝! 합니다. 바오세미입니다. 예쁘죠? 소나무 동산입니다. 영상 끝!